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조철의 진검다리 제주 경마 UCC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어제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옆 동네 경정 경륜, 얘네 문체부에서 먼저 온라인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경마보다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국회 소위도 통과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이제 일자 언제가 될 그럴 일자가 문제지, 경마도 조만간에 이제 온라인법이 어떻게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뭐 돌아가는 꼼새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또 프레시 라이브를 이제 제가 해놓고 리플레이를 하고 저도 이제 방송 재방송을 저도 한번 다시 봤어요. 봤는데 저도 뭐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방송을 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제가 방송을 해놓고 아 이거는 내가 좀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모니터를 하면서 그런 생각 한 적이 많죠.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그 마사회 직원들, 일부 마사회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제 의견을 좀 피력을 했는데, 그게 또 그게 아닌 마사회 직원들이 들으면 별로 그렇게 고깝게 들리지 않을 그럴 얘기도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또 마사회 그 직원 관계자분들이 또 들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철이 정중하게 또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부 마사회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전체 마사회 직원들하고 조철하고 또 무슨 뭐 감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해야 될 경우도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 얘기는 그런 쪽의 얘기였는데, 혹시나 또 그분들 쪽에서 들으면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송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1년 4월 23일 금요 경마입니다. 4월 23일 금요 경마. 4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가요? 4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아닌가요? 다음 주에 한 하루가 더 있나봐요. 4월 30일. 그죠?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 주 경마죠. 4월 30일 경마가, 금요일 경마가 하루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4월 월말 경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4월 23일 금요 경마, 승부처, 3사경주 들어갑니다. 3사경주. 스타트로 3경주, 4경주, 그 다음에 중후반부에 80, 11. 메인 승부가 후반부 거예요. 8경주, 10경주, 11경주. 제가 요 4경주하고 8경주 메인 승부를 원래 처음에는 4경주로 잡았었는데, 그래도 후반부에 좀 자금을 만들어서 때리는 게 좀 어떨까 해서 4경주하고 8경주 차례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4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었는데, 뭐 어쨌거나 뭐 때려 먹으면 되는 거죠. 때려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각설하고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예상에 앞서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
4월 23일 금요경마,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 한라마 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축이 있고 후차게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6번마 제갈량입니다. 제갈량. 최근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데 상당히 걸음도 안정돼 있고 여유로운 모습이고 뭐 앞뒷방이 다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 런지나 자, 외곽에 10번마 장대비나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면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6번마 제갈량이 먼저 조지고 나가서 선행을 가도 되고 뭐 이거 6번마 제갈량 이번 경주에 대가리로 그냥 믿고 공략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3연속 입상이에요. 3연속 입상. 뭐 소연이하고 성호하고 현준이하고 그죠? 이번에 문성호 기수가 다시 타는데요. 직직전에 새바람에 이어서 2착 아쉬운 2착이었는데 뭐 자연철 마방에서 장난질 안 하면 6번마 제갈량 그냥 왔다. 일단은 요거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 한라마 4등급 경주인데요. 자, 후착이 문제죠, 후착.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선행 쪽으로 나갈 수 있는 1번마 런지 권진영 기수. 이게 발주가 좀안 좋은데 발주만 잘 나오면 요것도 배당마로 손색이 없습니다. 2번마. 백록 특급의 상태도 괜찮게 올라와 있고. 자, 이 5번마 화산도입니다. 화산도. 5번마 화산도. 직전에 600만 원 이하 편성해서 이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 한남이 입상을 했는데, 원유일으로 다시 바꿔놨다. 덕분에 부담중량이 3kg가 좀 올라갔는데요. 아무튼 뭐 한남이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유리한테 변용 마방에서 다시 한번 승부 카드를 꺼내 들은 것 같아요. 5번마 화산도. 외곽에 두 말입니다. 요것도 추입력이 있는 마필 9번마 최고 연주. 직전에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대가리에 붙여서 인기 6위 팔리면서 용섭이가 때리고 날라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뭐 직전에도 외곽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마필이고, 자, 이 10번마 장대비도 9번마 최고 연주하고 마찬가지로 외곽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직전 경주에 제갈량이랑 같이 들어왔었죠. 아무튼 제갈량 장대비 현장에서 이게 대길이 갈까요? 아니면 뭐 9번마 최고 연주가 갈지 1번마 런지가 갈지 뭐 아무튼 1번 9번 10번 거기에 이제 2번 5번까지 자 조철이 볼때 요거 딱한방 막권이 걸린 것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한방 찍어 먹고 가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배당이 큰 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우리 승부처에 찍어먹기 적중. 자, 3경주입니다. 6번마 제갈량을 쌍복 대가리 놓고 딱 요거 두 방으로 압축시켜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6번마 제갈량 놓고 시원하게 완짱으로 한방 찍어먹고 들어가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연타로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의 1000m 핸디캡. 이걸 제가 메인 승부로 잡아놨다가 A급으로 바꿨다 그랬죠. 아직 메인 승부로 표시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잠깐 고쳤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자, 요번 경주는요. 제가 그 어제 수요 프레시라이브에서 요거 자세하게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조철이 어떤 마필을 달러박스의 대가리로 노리는지 어제
조철의 시어 프레시 라이브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현장에서 9번 마 불빛 최강이라는 마필이 아마 강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불빛 최강. 얘가 직전경주, 직직경정주 전부 다뭐 3착, 4착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착차도 거의 없었어요. 착차도 거의 없었고. 특히나 직전 경주는, 이 공백이 좀 있었죠. 12월 20일 날 뛰고, 3월 26일 날 나왔어요. 예. 출주 공백이 좀 있었었는데, 자, 요번에 출주 공백, 정상주기로 맞춰서 나왔고, 자, 이 9번 마 불빛 최강,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 마필입니다. 그런데, 자, 요번에 조철 이거를 승부처 달라박스 대가리로 가져가는 이유. 조철이 여기서 노릴 말이 한놈 있다 그랬습니다. 자, 레이팅 42야, 제주마 5등급. 긴말안 하죠. 딱 어제 제가 수요 후레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9번마 불빛 최강을 놓고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도 조철이 요놈을 놓고 들어가면은 재미가 있는 경주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철의 수요 프레시 4경주 자세하게 풀어 드려 놨으니까 현장에서도 별 이상이 없으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그놈을 역상까지 대가리로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라박스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처였고, 자, 4경주는 오늘의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인기 1위 팔리는 9번마 불빛 최강이 아닌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역상승식까지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는 달라박스 승부처 4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넘어갑니다. 8경주, 10경주, 11경주죠. 야, 요거 8경주. 기가 막힌 놈이 조철의 눈깔에 또 하나 제대로 걸렸습니다. 아, 요놈이 요번에 승부를 좀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뛰어봐야 알겠지만, 자, 이번 8경주는 한라마 3등급, 레이팅 40까지예요. 그런데 8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인기 1위가 뭐 2번 마 광아의 너울, 당연히 광아의 너울이 팔릴 겁니다. 직전 경주에도 이게 인기 몇인가요? 아, 이게 인기 대가리 팔렸죠? 그죠? 광아의 노을, 이게 인기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경주에서 광아의 노을이 대가리를 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직전 경주에는 5착을 했어요. 5착. 이 봉황새가 4착을 하고. 자, 2번 마 광아의 노을이 직전 경주에 그래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5착인데 전개가 중간에 조금 고로시당하면서 전개가 조금 막혔던 거는 있지만 그래도 2월 5일 경주에 깔끔하게 대가리 들어올 때그 모습을 비교를 하면 직전 경주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그 정도 경주 전개가 중간에 조금 고로시당하고 그 정도 모습 갖고 못 들어오면 안 되죠. 뚫고 나와서 대가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인기도가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 8경주가 아마 2번 마 광아의 노을이 대가리가 팔릴 예정입니다만은 제가 요번 경주에 노리는 놈은요, 제가 올 초에 한번 노렸습니다. 올 초에 한번 노렸었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빼먹었니 안 갔니 뭐 이런 얘기 경주 바로 끝나고 잘안 하죠. 왜 그러냐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요놈 놓고 한다 그랬는데 그놈 안 들어왔다고 제가 저야 갔니 안 갔니 그러면 내가 예상이 틀려졌고 그런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승부 타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타임이 딱 이번 같아요. 직전 경주에도 여지없이 후미권으로 잡아 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자, 이번 마 광아의 노을을 제외하면 그 후보군 1번 마 예언적중 있고 3번 마 봉황새가 있고 7번 마 백사청성 있고요. 자, 외곽에 10번 마법사부터 11번 새바람 12번 보물만 잠깐이. 자, 요 세력군 중에 계속 안 가고 있는 놈 하나. 조철이 지난번에 한번 노렸다가 실패를 했던 놈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조철이 포기를 못 하겠다. 제대로 뛰고 조철이 눈이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할 때까지는 끝까지 저는 파고들어야 됩니다. 한 번도 조철이 원하는 그런 경주 전개로 뛰어보질 않고 최적 전개, 최선 전개로 한번 뛰어보질 못한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끝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바로 고 마필을 놓고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자, 인기 대가리가 분명히 2번 마 광아의 노을이 팔리지만 일단 뭐 광아의 노을에 한방 갖다 실을 겁니다. 주력 한 방으로 광아의 노을을 때리고 광아의 노을이 만약에 혹시라도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챙겨 먹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오늘 예측권 20장 멋진 배당으로 한 거라 달러 박스 또 상한가 한방 때려낼 그럴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10경주. 자, 한라마 2등급의 1200 핸디캡 레이팅 70점 이하까지.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 한 6마리, 7마리.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본 10경주 역시도 달랍박스예요. 오늘 찍어먹기 승부 3경주에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달랍박스 승부처입니다. 대본 10경주 아마 현장에서 이게 배당판이 이거는 또붕떠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마 강남 킹덤부터 해갖고 12번 마 눈부신까지 총 12마리인데 자, 그 중에 1번 마 강남 킹덤 직전 경주에 끈기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마필이고요. 자, 2번 마이 호봉이 역시도 직전에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상대 마필들이 워낙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3착이었지만 1, 2착 했던 애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고 자, 요거 2번 마 호봉이 자, 요거 1번, 2번 거기에 휘황 갔다가 재검을 받고 나오는 두놈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요 8번 마 운사, 10번 마 크람시대. 특히 이 운사라는 마필이 이 김이랑이가 주행 재검을 받았어요. 김이랑이가 주행 재검을 받았는데 뭐 힘이 꽉 차가지고. 질질질질 끌려 들어오다시피 아주 상태가 좋았던 그런 8번 마 운사. 쾌남시대 역시도
꼭 잡고 올라왔던 쾌남 시대가 아니라 9번 지인달사죠. 지인달사. 4월 8일 주행재검입니다. 4월 8일 주행재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8번 운사, 9번 지인달사 두 놈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는데 뭐 지인달사야 어차피 짧은 말이고 이 8번만 운사가 기가 막힌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주행재검을 받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10번마 쾌남시대 추입보이죠. 11번마 웅진의 힘은 외곽에서 기습 선행 때리고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또 배당낼 놈들이 중간에 또몇 두가 보입니다. 이 3번마 덕산, 4번마 덕산시대, 5번마 천마재림. 이 덕산시대는 이제 승군전 맞기는 했습니다마는 부담중량 5.5 덜어내고 안득수 태워놨고 들어와도 할말 없는 마필이고 5번마 천마대림도 빠른 마필입니다. 선행받고 버티기 기습도 때리고 들어갈 그런 마필이고 4번, 5번, 7번 이런 마필들은 기습 선행 가서 어떤 놈 하나가 편하게 가면은 그냥 뭐 어어어 하다가 그냥 버텨버리면 배당 터지는 겁니다. 대가리를 잘 잡아야 되겠는데, 자, 이번 10경주에, 그래서 1200으로 열리는 레이팅 70점 이하, 한라마 2등급 경주, 10경주. 조철이, 요놈이 대가리 하나를 딱, 믿을 만한 축, 믿을 만한 대가리를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어떤 놈에 갖다 붙여도 주력만 한방 들어오면 이거는 상한가가 꽂는 겁니다. 뭐 주력이 삑사리 나고 받치기가 들어와도 이거는 배당이 무조건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서의 값어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이게 어떤 놈이 대가리가 갈까요? 10경주가. 2번마 호봉이 그죠? 아마 2번마 호봉이가 대가리 갈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도 제일 센 놈들이랑 뛰어갔고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2번마 호봉이가 이게 인기 1위 대가리 갈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철의 대가리가 일단은 2번마 호봉이는 아니다. 일단 2번마 호봉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상한가, 오늘 두 번째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자, 제주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승부처, 8경주에 이어서 10경주, 자, 두 번째 메인 벤츠한테 멋지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제가 금주에는 적중 광고, 영상을 안 올렸어요. 왜안 올렸냐면 물론 뭐 상한가 때려먹은 게 지난주에도 한 두어 개는 있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광고 만들어 갖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없죠. 진짜로 한방 때려 갖고 이겼든 멋지게 이겼든 그런 내용을 갖고 저는 우리 PD님한테 자, 몇 경기 몇 경기 이거 요거만 광고 만들어서 좀 올리자 하지. 뭐 지질지질한데 이런 거 억지로 막 이런 척 저런 척 해서 광고 올리고 조철 스타일은 그런 거는 사양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올리고 못 올리는 거죠, 뭐 그죠? 어쩌다 내가 못 맞추고 잘못한 주가 있으면 그런 거 억지로 광고 올리면 뭐 합니까? 조철은 그런 스타일이 또 하기도 싫고 그런 건 조철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월요일 날 라이브 할 때도 일어나서 예상 우리 팬 여러분들 패 죽였다고 죄송하다고 그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이번 주에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죠? 자 10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각설하고 시원하게 장안가로 한 구라 때려 올리겠습니다. 자 10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100 이하입니다. 야, 이거 11경주가 오늘 제대로 이제 진카 승부를 붙는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메인 11경주입니다. 자, 1번마 돈마신화부터 12번마 불멸의 태양까지 진짜 이거 뭐 8번마 선정무한 8번 9번 8번마 선정무한 9번마 백호보배 기실 뭐 이런 놈도 이게 8번 9번 이것도 둘 다 선행만데 아 이런 새끼들 그냥 선행 가서 쏘고 갖다 버텨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혼전입니다 사실. 그런데 요 12마리 중에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꺾어드릴 수 있는 마필은 8번 9번 밖에 없다. 앞만 봐도 니네가 버티기에는 상대 마필들이 좀 세다. 그래서 8번 9번의 선행 앞선만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이. 저 8번 9번 앞장에서 푸다닥 푸다닥 되는 놈들은 일단은 꺾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자 요번에야말로 찬스가 왔다. 요번에야말로 찬스가 왔다. 예측권 20장 돈 찾아가십시오 하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조철이 짱짱한 놈을 하나 뽑아놨기 때문에 일단 그 재건받고 나오는 2번마 일사심리도 걸음이 늘고 있고 뭐 미래동산도 직전경주에 3번마 미래동산도 늦춥으로 좀 아쉬움 남겨놨고 자 4번마 탐나보물이죠. 조철이 좀 싫어하는 정명일이었는데 직전에 잘 뛰었던 호흡이 좋았던 대연이로 또 딱 바꿔놔서 4번마 탐나보물 기본적인 끈끈한 이 기본 능력 보유하고 있는 7번마 마량 거기에 취 보여줄 10번 당대마음은 당대감은 11번 흑폭풍 12번 불멸의 태양도 직전에 출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깔끔하게 대가리 한방 쳤죠. 자 이런 마필들 중에 요번이 찬스가 걸린 놈 한 놈 요놈이 요번이 대가리 찬스가 걸렸다. 다들 이게 엇비슷해갖고 아마 요번 11경주는요 분명히 이거는 대끼리가 10배가 넘습니다. 아마 우리 저쪽 놀이터 배당판으로 보면 빨간색 배당판이 없을 거예요. 다 제일 낮은 게 아마 파란색 배당판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게 대가리만 잘 잡히면 아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뭐 복삼복해서 삼상승 잘 엮는 분들은 삼상승으로 상한가 가는 거고 초액으로도 초액 배팅을 해도 삼상승 가는 거고 아무튼 요번 11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요놈은 대가리가 왔다. 그냥 상한가 걸렸다. 그래서 요번 11경주를 오늘 세 번째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3일 금요일 제주교차 조철의 진검다리 UCC 예상 방송을 모두 마쳤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갔냐 이게 이게 갑자기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3, 4, 8, 10, 11 3, 4, 8, 10, 11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1경주 나머지 경주도 재밌는 경주 많이 있고 내일 제주경마는 1, 2경주 저배당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 2경주 스타트 잘 해갖고 자, 3경주 첫 승부부터 해서 3, 4, 8, 10, 11 자, 메인 승부는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도 제가 아까 낮에 운동하러 갔다 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신청, 입금 신청 다 해주시고, 이렇게 성함 보내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이거 방송 끝나고 내일 경마하실 분들 내일 바쁘게 뭐 후다부다 하지 마시고, 이거 경마 끝나면, 이거 방송 다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 계좌하고 신한 계좌하고 두개다 같이 있으니까 두개다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데나 입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내일 4월 23일 금요 경마. 최근 제주 경마는 그다지 굴곡이 없습니다. 계속 조철이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대부분 보답을 드리고 있는데, 내일 금요 경마도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